오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eve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2월 15일 오늘 불탄 또 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금요일을 즐기시러 가셨나? 13분과 함께 하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인 분들하고 같이 하는 제가 또 즐겁습니다. 시너지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시너지였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겠다, 이런 에너지 받아간다면 서로서로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일 장대 양봉 너무 좋았죠. 그것이 진카가 아니라 뻥카였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선물 옵션, 옵션 만기일과 연동된 그런 물량들 쏟아지면서 억지로 외국인 선물 매수세를 통해서 끌어당겨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거 그대로 반납했거든요. 비단 옵션 만기일 물량 때문 플러스 오늘 아시아권이 다 조금 약세였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중국도 1.37% 하락이었고요. 자, 니케이도 1.13% 하락이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안 국경 장벽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미국 소매 판매 부진하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투심이 약간 얼어붙었는지, 자, 아시아권에서도 오늘은 같이 좀 조정을 보였다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닥터케인 판단하기에 다음 주 밀리더라도 여기선 안 깨면 20일과 121일을 워낙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뚫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밑으로 확 깨진 않는다 라고 너무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걸어보죠. 비겁하게 피하진 않겠습니다. 밑으로 확 깨지기보다는 적당히 적어도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다. 20일과 120일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일단 걸겠습니다. 2166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적어도 134 여기는 유지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깨지면서 저항의 역할을 했는데 대본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표를 해놓을게요. 만약에 다음 주에 상단을 돌파 시도 온다면 아직도 여기 추세선, 깨졌던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240일의 저항권도 있기 때문에 2300까지는 강하게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2300 이전에 2280까지도 저항이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막 같이 한 2000억 3000억씩 같이 들어와야만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방 안에가 문제 있어요, 분명히. 잠깐만요. 저는 감기 기운이라 생각했는데, 감기 기운도 감기 기운이지만 안에 보일러 때문에 코가 막힌 것 같습니다. 가습기 바로 옆에 틀어놨는데도 그렇네. 일단 환기 잠깐 시켜놨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도 때리면서 오늘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1.34%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49% 하락했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대박 밀어버린 거 보셨죠? 그러나 너무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인이 선물을 2100계약 가까이 매도 때리다가 3000계약까지 땡겼다면 5000계약 이상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끝내주게 땡겼어. 그죠? 지수는 빠지는데, 그죠? 더 이상 빠지게 하기 싫다, 여기 밑으로 깨게 하기 싫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죠? 닥터케이가 표현한 자리는 일단은 훼손 안 시켰습니다. 여기를 안 깨면 된다고 딱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안 깼습니다. 일단, 그죠? 중요 지지 저항대거든요. 잽싸게 들어올렸어요, 여기를. 그죠? 여기는 안 깨겠다, 일단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미국의 해외 지금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한 4, 0.4 정도 됐거든요. 플러스 0.11입니다. 그죠? 플러스 0.1로 돌려냈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과하게 혼자서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아시아권 같이 좀 빠졌습니다만, 중국의 상황이 좀안 좋다. 이런 중국 사업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 들은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죠? 미국의 요인 플러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후폭풍 이 같이 결합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플러스 0.35 보이십니까? 이거 보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월요일날 좋을 것 같다고. 좋네요. 일단 0.3 올라가니까 이렇게 흔든다고요. 외국인 1275개 사고 있다고요. 비교적 이 지수에 대한 비유가 잘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보시기에도. 그런 것 같다. 추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뭔 똥소리. 2번 누르시고 나가 주십시오. 아유, 레이첼 참 열심이다. 멋지다. 군무원이 되든, 아유,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레이첼이 성공할 거야. 진짜. 내일, 야, 보겠네. 어떤 사람인지, 응? 내일 보면, 옛날 생각난, 대로, 옛날, 쪽으로 돌아가서, 내가 대장이니까, 충석! 딱 이렇게 하면 좋겠어. 멋있게. 절대 이렇게, 알겠지? 충석! 이렇게. 자, 들어와요.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그죠? 크게 무리 없어요. 낮에 말씀도 드렸는데, 뭐, 하루하루마다 꼭 그렇게 설명을 달아야 됩니까? 물론, 그분들은 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아야 되겠죠. 그냥 뭐, 조정 받을 자리에 조정 받고 있는 겁니다. 조정도 아주 양호하게, 조정 다운 조정도 안 받았어. 그냥 옆으로 슬슬슬 기면서 다 조정 받아요. 그냥 아주 양호한, 스트레이트로 고점들을 다 넘었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뭐, 시 흔들려가 쪼저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좀 답답해요, 그게. 양호합니다, 양호해.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다 했는데, 뭐, 우리 채팅방 인원 위주니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 시간은, 종목 발굴을 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업종 대표주들을 한번 안 챙겨본 지좀 됐거든요. 자, 올려주신 대로 종목 상담하고요. 없으면, 업종 대표주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것이 이제 장사하기 위한 밑작업이죠. 닥터케이 오늘 YG엔트를 딱 질렀어요. 지르자마자 일단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인근에서 질렀으니까 플러스입니다. 올라가면 47,500원까지 노릴 거예요. 자, 보일러를 확 낮췄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한 가지에 집중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아, 참. 내 딴에는 내 욕심 반, 뭐. 그렇게 보기. 왜, 근데 그거 뭐야? 팀 K 주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쑥스러워서 안 바꿨나? 바로 바꾸면? 바꿔. 내일 아침 입장할 때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입장할 때는 반드시 돼 있도록. 지금 싹 바꿔놔. 팀 K 주장으로 임명합니다. 충분히 자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사회생활 하면서 이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많이 통솔해 본 경험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팀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교적 팀 K 안에서 닥터 K의 뭡니까? 그 전략을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K 주장으로 임명합니다. 출발자. 자, 포트폴리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겹고요. 포트폴리오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할까요? 간단하게 짚어가죠, 그러면. 자, GS건설, 여기 전일, 전전일 양봉 쓸때 매수의 기본이 날 정도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딱 지지받는 자리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4% 갔죠, 그죠? 그리고 밀릴 때 가만히 있었어요.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매수, 매수. 완전, 여기다 승부 걸었어요, 지금. 해주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 승부 많이 걸었습니다. GS건설. 다음에 이사 갈때 혹시 GS건설 쪽으로. 아파트 혹시나 분양받을 때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별 걱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팅했어요. 월요일날 만약에 돌아선다. 그러면 위로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챙기면 되는 것이겠죠. 현대건설을, GS건설 기관의 매수세 들어왔네요. 현대건설을, 마찬가지로 어저께 아래골 땡기고 오늘, 양봉 비스무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들어갔습니다. 돌려낸 거 보고. 그죠? 자, 이것도 올라가면 문제 없습니다. 65,000원까지 문제 없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았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호. 시장보다 더 나은 성적 얻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정도의 포트를 끌고 간다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인덱스 펀드라. 인덱스 펀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덱스 펀드 위주로 끌고 가면서 닥터케이는 중간에 사고팔고를 하기 때문에 시장보다 나은 성적을 반드시 이뤄낼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오고 있고요. 현대차, 자, 위에서 한 번에 지르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천천히 사 모아 들어오면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여기 인근에 돌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 들어왔는데 일단 쳐졌어요.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전략대로 그냥 한 겁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도 같습니다만. 그죠? 거기도 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수 하는 겁니다. 올라타면 플러스 전환됩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좀 많아요. 그죠? 미운 외국인. 자, 차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현대차 에쿠스 좀 이용해 주시고요. EQ로 바뀌었습니까? 그죠? 닥터케이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소나타를 47대 갖고 있습니다. 지차는 티 꾸면서 농담이고요. 현대차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현대차 망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망할 리 없습니다. 적당히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YG 엔터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에 패스했다가 올라탄 거다 확인하고, 그죠? 눌림목 주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병이하고 약속했어요. 누가 이기는지. 약속이 아니라 내기. 병이는 이런 데서 샀거든요. 그래서 쪽 빠졌어요. 형은 여기서 산다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자, 병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무 깐죽거린 거냐? 어쨌든, 외국계 또 들어오네. 그죠? 위로 올라가면 47,500까지 플러스 날수 있다. 쳐져도 여기 한번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일단. 그 대신 쳐지면 안 좋은 겁니다. 자, 오늘 들어간 이유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플러스 좀 나서 이제 들어간 거 있어요. 자, 옆에 거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엔터 쪽으로 오늘 매수세가 잡혔기 때문에 같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죠? 야, 위냉이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갖고 있고, 제이 콘텐츄리도 갖고 있고, 야, 카페 24도 갖고 있고. 역시 좀 똑똑한 사람 다르긴 달라. 조용히 개 타고 있네. 조용히 줍줍줍 하고 있어. 민행, 그게 있나?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세트리온 관심 있으실 텐데 다안 할게요. 앞에 방송했었기 때문에. 아모텍 급등 나올 듯.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볼게. 아모텍 급등 안 나올 것 같은데. 급등 안 나올 것 같다고. 일단 저거는 놓지. 아모텍
급등 안 나온다고. 그냥 반등? 반등 나왔지. 이제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이것 뚫고 올라간다고? 그건 봐야 알지. 기관에 우린 관심도 없고, 안, 못 뚫을 것 같다에 60% 이상 긋게요. 밑으로 조정받을 것 같다에 좀더 무게를 둘게요. 조정, 강하게 이렇게, 반등 시도 넣은 건 좋았고, 조정받을 때 20일 안, 터치 안 하는 2400원 정도 지지한다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고, 강하게 돌파해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위에 저항권 많이 있어요. 그죠? 신세계 푸드. 갖고 있는 거잖아. 신세계 푸드. 신세계 푸드가 급등했다고? 마이너스 1.8인데? 신세계 푸드 마이너스 1.8인데 무슨 급등? 신세계 푸드 무슨 급등? 급등 아닌데? 자,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 신세계 푸드. 6만 원에 들어갔다. 포스코 캠텍이 어디 있었는데? 자, 옆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올려놨습니다. 버스 캠프 그래도 여기 있잖아. 시총 한 6위쯤 되는 모양이네. 와, 6만 원에 들어갔다. 여기 와우, 십몇 프로 났네. 와우. 10, 한 3, 13% 넘게 났네. 자, 요렇게,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20일 돌파한다고 들어가서 6만 여기 들어갔다는 거잖아. 쭉 끌고 갔네. 잘했네. 요. 자, 강하게 돌파 이후에 옆으로 슬슬슬슬, 조정받고 있다. 밑으로 팍 쳐질 때 차익 실현 3분의 1 내지는 3분의 2 정도 하시고 눌려주면 다시 팔아먹고 다시 사고 또 올라갈 때못 넘어가면 또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케이?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양봉박 씌운다. 홀딩 74,6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여기 매수 타이밍 6만원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다. 20일 올라탈 때 사고, 20일 깨질 때 던진다. 적용해도 딱 맞는 자리고, 아직 20일 도착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일 터치 안 했기 때문에 홀딩 충분히 가능한 거고, 20일은커녕 월선 따라 쭉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큰, 20일까지 그대로, 손가락 빨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는 팁3 적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양식품. 그러니까 물론 뭐다 생업들이 있어서 바쁘긴 바쁜데 중간중간 좀 체크해 줘야지. 쫙잘 올라가고 있으면 긴장해야 돼. 근데 뭐 아침에 바빠가지고 재수가 국수도 직접 마냐 아니면 카운터만 보냐 한번 이야기해 줘봐. 궁금해. 내일 보면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 종목이 좀 급등하고 있고 이러면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돼.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 다 토해내잖아. 아깝잖아.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2. 그러다가 급등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기서 또 3분의 1더 추가, 3분의 1더 추가, 완전 다시 추가. 여기서 팔아먹은 거. 그러면서 들고 가면서 내일 올라타면 또 챙겨먹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얘기야가 부산이지. 필명이 헷갈려가지고 원준이하고 친구잖아. 맞나? 맞을걸? 요새 자주 안 부르면 잊어버리니까 중간중간에 좀 서로 이름도 익히고 할겸 중간중간에 좀 같이 얼굴 익혀야 돼요. 카운터 본다. 카운터 보면 좀 보면 되지.
카운트 보면 된다고. 자주 봐야 돼. 내게 막 이게 급등하기 시작한다. 아침에 딱 보면, 와우, 예야! 뜨고 있잖아. 그러면 계속 쭉쭉쭉 하면 신경 써야 돼. 적어도 막좀 이따, 한참 이따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강연회를 하니까 좀 멀다고 오기 힘들었다면, 다음, 3월에는 1박 2일에는, 뭐 어떻게 될랑 모르겠고, 그죠? 자, 그 다음은, 부산 아니면, 저기, 전라 쪽으로 갈 거예요. 전국 순회 강연 갑니다. 뭐, 남들 보기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갑니다. 자, 이번에도 한 20분 가까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치다르면서 오고 싶어서 오시겠다는 분몇분더 늘었어요. 그죠? 됐고요. 그러니까 재수기는 지금 잘 닥터케이를 활용하고 있는 거야. 본인 그 이런 거 체크하려고 그지? 그래도 뭐 회비 내고 있는 건데 꼭 그런 뜻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아, 매도할 때한 번쯤은 체크받고, 체크해보고 하고 싶다. 그지?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급등할 때 긴장해. 그렇지. 예! 하고 그냥 가만 내비두는 게 아니라, 예! 하고 작살난 거 한번 보여줄게. 천지야, 그런 게. 와, 근데 우리 친구 이거, 죽을 것 같아. 이거, 인체 나른다. 아, 웃어야 되겠지. 이런 데 샀거든. 예! 뭔, 예, 씨. 와, 그죠? 팔았대. 날라갑니다. 와. 인제 이런 데 안다고. 이야기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 딱 했잖아. 버스 캠택을. 그지? 틀린 게 뭐였습니까? 그죠? 딱 볼래요? 뭐, 이거 뭐야? 과열 종목인가 보네. 어휴,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보스 캠텍. 이거는 아진산. 아니, 여기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그죠? 이런 포인트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재석이가 말한 패턴하고 딴에는 맞네. 요새 120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던데요. 딴에는 맞네. 그지? 이건 이렇게 가서 그렇지. 기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밀리는 게더 많아요, 기본은. 뚫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 거고, 그죠? 기본은 저항받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자꾸 노리려 하지 말고 우상향 노리는 게 훨씬 좋아요, 우상향. 뭐? 이런 거. 적어도 우상향 틀어낸 거,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올라가려고 폼 잡는 거, 이런 거. 전부 우상향입니다, 닥터케이는. 맞죠? 우상향. 특징이. 현대차는 우상향 아닌데 올라갈 거 미리 예상하고. 이것도 120일까지 다 돌파하는 정도 다 해낸 상태고 하기 때문에 빵! 이게 진짜 마지막 240일 한 뚫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 실패입니다. 일단 실패인데 잘 빠져나올 거예요. 대책이 세워져 있었어요. 분명히 처음부터. 자, 그래서 셀트리온 좀 약세예요. 약세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위로 올라타야 돼요. 분명히 밑으로 처지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확 축소하시라. 그리고 여기 하단에 20만대는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줄였던 물량 다시 실어 넣으면서 물량 좀더 실어지잖아요. 조금이라도 5% 정도 더 실어지잖아요. 많은 정도 갭이 있으니까 다 던져버리든지 다시 사놓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지금 우리 해주하고 인실님하고는 이거 다 던졌어요.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해주야, 인실님 던지고 난 가격보다 위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7번 눌러 예야. 당연히 밑에 있지. 위에서 던지라 그랬는데, 그죠? 당연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HLB 조금 관심 있어요. HLB. 신라젠 오늘 하루 올랐다 해봐야 별거 없어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항이 한참 남았어요. HLB가 쭉쭉쭉쭉쭉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관심 좀 있어요. 자, 아까 이렇게 딱 돌파해내는 이거하고 매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에드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위에 있어요. 괜찮다고 난 다음에 위에 있어요. 눌려주고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조금 관심 있어요. 자, 업종 대표주들을 일단 챙겨 보기 전에 관심 종목군 중에 넣어놨던 것을 먼저 빠르게 돌려보고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좀 제껴야 될건 제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기다릴 거예요. 44,000까지 기다릴 겁니다. 여기 밀리면 그다음에 하이닉스 너무 세게 밀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접근할 거예요. 하이닉스도 7만 원권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더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종근당 여기 돌파 시도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한데 올라타고 좀 눌려주고 아직까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한미약품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눌려주면 45만 4천 정도 오면 관심이 있는데 일단 조금만 지켜보기로 하고요. RFHIC 5G 관련인데요. 자, 잘 가고 있다가 이제 눌려줬습니다. 이게 매도 시그널 맞겠죠? 오해성 깨는 거다 던져야 된다고 분명히 어저께 이런 시그널 나오면 다 던지고 다시 받아 넣으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두님 계십니까? 아까 계시던가? 에두님 안 계시네. 자, 5G 관련 업체인데 일단 약간 관심 있어요. 아래골 땡겼고 상단에 있는 거 유효 아직까지. HLB 관심권에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산업 던졌어요. 결국은 던졌습니다. 약간 손절을 했어요. 그 대신에 손절한 거 가지고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에 실었기 때문에 뭐 억울할 거 없습니다. 원료로 가면 고름 짠 것밖에 안 돼요. 현대건설 기계. 와, 이거 타이밍 월요일쯤에 나오면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는데. 외국인 쓸어 담고 있네. 와. 이거 일단 관심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건설 쪽이니까 우리 건설에 너무 포트폴리오 치우치면 안 되니까 일단 관심 정도는 있습니다. 일단 관심은 있다. 현대제철. 철강이 좀 처지고 있죠? 일단 패스입니다. 하이닉스. 두 개나 있네. SDI. 와, 올라가서 위에 고점대. 고려아연. 졸라 지저분해. 탁트캠 B급이라 했습니다. 오, 에이블 CNC.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날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날랐거든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은 이렇게 탁 표시해놓고 많이 펴놓고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께 양질의 서비스 하기 위해서 닥터K가 좀더 관심 종목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야, 에이블 CNC. 괜찮아요. 눌려주면. 네, 좀 가볍죠. 일단은 관심권에 있어요. 일단 상단에 올립니다. 너무 지저분해. 카페 24. 와우. 민행이가 여긴가 어딘가 잡았대. 끝내주기 가네. 안 던졌을 거 아니야. 와, 참 죽인다. 민행아, 데이트하러 갔냐? 끝내주네. 저
뭐라더라 아까 어디 갔냐? 스튜디오 주력은 하고요. 제이 콘텐트리 가지고 있는데 YG 사야 되나요? 아이씨 올랐네. 제이 콘 아, 스튜디오 주력은 그지? 야. OTT 쪽으로 이제 한번 승부 걸었다 이거잖아, 그죠? 드라마 제작사 이기다 보죠. 카페 24. 와, 끝내줘요. 결론은 이렇게 적어도 20일, 60일 돌파하면 2억을 먹으러라도 갈수 있다. 그겁니다. 코미팜. 이거 창의가 들고 있던가 아니면 던졌던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뭐 바닥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아미코젠. 와. 이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어닝 쇼크라더니 여기 지지할 자리에서 딱 지지했네요. 거기까지. LS안전 지지부진합니다. 야, 이 뺍니다. 지지부진해. 개인 들어가고 고생만 했어요. 한전 지지부진합니다. 꼭다리 부근에서 지지부진합니다. LG생활건강 위에서 신나게 밀리다가 이제 다시 뜨네요. 와, 요거 조금, 구미가 약간 땡기긴 땡겨요. 정직한 거 아닙니까? 붕 떴다가 눌리고, 붕 떴다가 눌리고, 붕 떴다가 눌리고. 그럼 뭐? 붕 뜨고. 그죠? 또 눌리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최상단에 일단 올려놓습니다. 일단 약간 관심 있어. 어저께 얼마 올랐습니까? 봅시다. 어제 한 1.600개 안 올랐어. 그러면 할만해요. 월요일 날딱 올라타면 이거 잘못이 딱 봅니다. 안 까먹어야 되니까 여기 딱 올려놓습니다. 재료에. 자, 여러분들 이야기 해줘야 돼요. LG 생활건강 봐야 된다고. 4개죠.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한번더 밀려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인가 몇배 없어요. YG 이거 딱 적당히 눌려가 시작하면 딱 들어갈 거예요. LG생활건강 1번으로 관심 있어요. 비싸거든. 120만 하거든요. 개인 잘못 사요. 그러면 딱 사주면 돼요. 자, 팁 하나 드릴게요. 더 비싼 것일수록 더손안 탑니다. 하락 추세 돌려냈어. 이것도. 완전 퍼펙트한 타이밍 왔어. 이거 거의. 여기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그죠? 가도 이렇게 우선 저항을 받겠습니다만, 퍼펙트한 타이밍입니다.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창욱이, 반가, 반가. 야, 내일 보겠네. 이거 올라타면 관심 있습니다. LG생활건강 화장품 메이커도 있다 그랬어. 분명히 제가 알기로. 한번 봅시다. 공부 좀 합시다. 이거는 LG생활건강 죽어야지. 이거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LG생활건강. 자, 중국과의 관계 조금 호전되고 있고 하면 화장품 K뷰리 조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 다시 조금 회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원래 한국 되게 좋아해요. 머리하러 한국도 오고 그럽니다. 미국, 아주 중국 본토에서는 한국인 스타일처럼 잘 못한대요. 근데 되게 마음에 들잖아요.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한국 여배우들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아, 저 머리 하고 싶은데 중국에서 잘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 신촌이나 이런 데 머리하러 많이 온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자, 국내 생필품, 화장품 대표 기업 봅시다. 엘라스틴, 후, 커피 브랜드 조지아. 오희
영업 실적 뭐 개선되고 있다 뭐 그런 거 나오죠. 됐어요. 자, 매매하더라도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가오가 있지, 그죠? 가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 돌려냈어요. 하면 돼요. 아, 저지. 아, 그거 진짜 이상해. 레이첼아, 좀 전에. 아, 저지야. 이러면 이상하잖아. 아, 커피 브랜드입니다. 아, 저지야. 옛날 차태현이 선전했던가? 아, 근데 달아서 부르면 되게 이상해. 아, 그만할게요. 그때 이거 몇번 했다고 실어에 다섯 개 꼽혔어. 달아서 부르면 되게 희한해요. 레이첼아, 이거 몇주 사기 힘들잖아. 그지? 아, 안타깝다. 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자본금 증액해라. 레이첼에게 명령한다. 올 상반기까지는 적당히 버티고 올 상반기 이후에는 자본금 더블로 증액해도 될것 같다. 일단은 상황 봐야 되지만 지금 추세대로 가면 왜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장이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나쁘지 않아 현재.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돼. 자, LG화. 나쁘지 않아. 자,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이렇게 딱못 넘어갔잖아. 근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딱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던 거한 서너 번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치면서 눌려주고 가잖아. 좋다 그랬어요. 양양이가 이거 뭐, 들어가 낼름 찔끔먹고 나왔는데, 양양아, 보드, 재밌냐? 응? 그죠? LG화학이 이제 돌려냈어. 돌려냈는데, 뭐좀 지저분하게 가네, 그죠? 호텔신라. 와, 해주가 요거 얼마 들고 있던데, 응? 3일 올랐거든? 내일 올라타야 8만 갑니다. 8만은 잘 올라타고 옆으로 살짝 눌려주면 홀딩. 그 다음에 계속 그 추세대로 잘 버티내고 올라간 8만 5천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 소액을 들고 있다고는 한데 마이너스 막 확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좀 별로예요. 일단 근데 뭐 되게 나쁘진 않으니까 일단은 홀딩. 일단 홀딩. 밑으로 처지면 20일 다시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보내버리던가. 사실 내 보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좀 참고 있는 거야. 100 얼마인가 밖에 안 들고 있잖아. 근데 뭐가 안 좋은가 하면 마이너스 10 이런 거 찍혀 있는 게 너무 기분 안 좋거든. 그러면 이미지 관리상 본인 심리 관리상 별로 안 좋아. 와, 씨, 마이너스 10% 이런 거 보이면. 그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호텔 신라 근데 3일 연짝으로 기관 애경이 들어왔어. 일단 더 홀딩. 신세계 양봉 하나 박았어. 4.3.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일단 패스. 올라가도 또 눌려요. 28만원 가도 대우조선해야. 와, 이거 뭡니까? 완전 그쵸? 해필 그죠? 여기 들어가 7% 먹고 여기 들어가고 20% 가고, 그죠? 야, 이때 딱 강연회를 했어야 되는데, 오, 예! 그래도, 밀려가지고 좀, 그렇긴 그런데, 희한해, 강연회 하는 날 되면, 포트폴리오가 좀 비리비리해요, 희한하게. 자, 대한항공. 와, 다 꼭대기에서 내려올 생각을 못하네. 안 하네. 포스코 안 좋아. 봐라, 병이야. 병희야오. 이렇게 부르라 했지. 너가 산 가격에서 아직도 밑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좋다고 그랬냐? 안 좋다고 그랬잖아. 아직도 너가 산 가격 밑에 있어. 그거 잘 보면 돼. 내가 얼마나
포인트 잘못 들어갔는가? 네이버도 별로고요. 관심 없어요. LG화학 또 들어가 있네. 빼고. 오뚜기 괜찮으셨는데. 뚫고 올라가면 이것도 가능성에서 제일 위로 올립니다. 이것도 돌파하면 따라갈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 그지? 돈 없어. SK이노베이션 지지부진해. 이건 뺍니다. 강원랜드, 와. 보입니까? 와, 이 뭡니까, 이거? 뺍니다. 아까 경희하고 밥 먹다가, 이거 안 그래도 경희 보여줬어. 와. 이것도 맛이 갈라 그러네. 하나케미칼. 유한양행. LG전자. 와, LG전자 올라탔어, 대번. 그지? 와, LG전자. IT 전기전자가 다 괜찮아. 야, LG전자 조금 관심 있긴 있는데. NC소프트 완전 막았습니다. 이제 뺍니다. NC소프트 접근 금지입니다. 막았어요. 어떻게 자꾸 이 터치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결국 처집니다. 뺍니다. 이제 농심도 조금 처졌고 기아차. 와, 기아차가 좋긴 좋네. 완전 지속 상승이요. 20일 크게 안 깨고 살짝 깼는데 살짝 깼는데 들어올리네. 현대중공업 맛이 갔고 뺍니다. 조선주가 살짝 맛이 갔어. 이제 LG 디스플레이 별로입니다. 뺍니다. 현대미포. 조선주 중에 그나마 현대미포인데 그냥 조금만 놔둬볼게. 삼성중공업. 근데 조건을 못하겠어요. 좀 지저분해서 이런 거는. 아무리 퍼스픽 안 좋습니다. 뺍니다. 하늘바이오. 와우, 날랐네. 아, 이게 한미약품하고 관련 있잖아, 그죠? 저번에 관심 있던 건데, 항생제 의약품 대웅제약 계열사.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어쨌든 계열사인 거 알고 있었는데 대웅제약입니다. 독점력이 강한 미국 현지 법인이라네요. 괜찮네요, 그래. 와, 이런 데서 저번에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흔들림 심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한올 바이오 파마? 눌려주면? 일단 이거, 바이오 쪽으로 넣고 다시 관심 가집니다. 쓸데없는 거할게 아니라 여기 딱두개 놓고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롯데케미칼. 손님 좀 있다고. 롯데케미칼. 이거는 그만. 여기 아까 돌파했던 케이스대로 올라탄 것까지 좋았는데 이렇게 확 깨면 안 되는 거지. 적당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상향 지속돼야 되는데 팍 깼고 팍 들어오는 올린 것까진 좋았는데 그러면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 좀 높다. 뭐 그만 할것 같다. 20일 안 깨고 올라탄다면 관심권 계속 유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돌파하면 모르겠으나 뭐썩 그렇게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를 돌파하면 모르겠으나 다른 종목 많으니까 일단 그냥 관심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키우니까 이거 이제 또 뺍니다, 당분간. 너무 많이 넣어놔가 될일 아니야, 이거. 농심도 뺍니다, 일단. 유한양에 이거 뺍니다. 자, 축소를 시켜야 돼. 네이버 뺍니다. 자꾸 뭐 넣어놔가 될일 아니에요. 대한항공 좀 위에 있긴 있는데 이거는 상단에서 좀 접근하기 힘들어. 이거 뺍니다. 포스코, 고려아연, 지주본에 빼. 응축시켜 나갑니다. 이거 뺍니다. 하지도 않을 거 자꾸 넣어놔가지고 뭐할 겁니까? 이거 뺍니다. 우리 산업 손절했어요. 이제 안 봅니다. 야, 이거 제일 밑에 하나 둘게. 이거는 빼야지. 이거 뺍니다. 호텔 신라 관심 가져줘야지. NHN 엔터. 오야, 날랐네. 와, 라이딩이가 이야기했었는데. 뭐? 돌파 이후에 놀림목 주고 이평선 치지대 사니까 붕 가네. 그거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이거 별로. 하나 투어 별로. 모두 투어 별로. 서울 반도체, 와우, 저 위에 있고. 포스코 ICT, 이거 포스코 ICT. 그만. 와, 이거는 날랐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관심 종목군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LG 생활건강 좀 챙겨봤고, 그 다음에 YG 엔터 챙겨봤다. 자, 잠시 쉬었다 갈 텐데요. 정리하자면, 미국 시장, 오늘 크게,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월요일 날 정도는 우리 반등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 월요일은 또 미국장 휴장이거든요.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로 월요일 휴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적당히만 넘어가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반등하는데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크루도일 실전 매매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연회가 잡혀 있는 관계로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적당히 한 1시간 정도만, 승리하든 실패하든,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 많았고요. 5분만 쉬었다 갑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